사람이라서, 사람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안 좋게 엮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악연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푼 일이 올가미가 되어 거꾸로 불행을 안겨다 줄 때 우리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가엾다고 생각하고 도와준 일이 왜 불행으로 돌아오게 된 건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주인 김씨 역시 바로 그 불행을 겪었는데요. 김씨는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조씨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날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입자 조씨는 김씨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사기로 쳐넣어버리겠다. 내 집이니까 빨리 정리하고 나가라. 다치고 싶지 않으면 좋게 나가라. 라는 말로 협박성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세입자 조씨에게 이럴 권한이 있는 걸까요? 사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주인 김씨는 세입자 조씨에게 넓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다짜고짜 아들과 방을 보러 온 조씨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김씨는 오히려 조씨에게 원래는 천만 원인 보증금도 받지 않고 월세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조씨는 김씨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김씨를 눈에 가시로 여기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입자 조씨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조씨가 살던 집 동네에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바람에 조씨는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조씨는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김씨의 집을 발견했고 김씨의 집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본 조씨가 준비한 건 보증금 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조씨와 조씨의 어린 아들은 김씨 앞에 무릎을 꿇고는 집이 너무 마음에 드니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씨는 사정이 너무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조씨 모자를 1층에 살게 해준 것이죠. 그렇게 조씨 모자가 집에 1층에 새들어 살고 집주인 김씨가 2층에 사는 동안 조씨는 점차 집주인 김씨를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씨에게 고마워하기보다는 김씨를 의심하고 내쫓을 생각밖에 하지 않았죠. 그렇게 집주인 김씨는 세입자 조씨로부터 위협을 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가질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자체를 보며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이 거쳐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이미 상처 준 사람이 여럿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란 게 자신이 새로 만나는 사람을 새로 만나는 사람 그 자체로만 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이전의 경험에 맞추어 새로운 사물이나 사람을 지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 만나는 사람도 사실 이전의 경험, 이전에 만났던 사람과 겹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에서도 전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전이란 환자가 의사와 심리치료를 할 때 치료자를 자신이 이전에 겪었던 사람 혹은 자신이 문제를 겪고 있는 인간관계와 비춰서 그 감정을 치료자에게 던지는 걸 말합니다. 치료자를 치료자 자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과거의 숙제들, 과거의 킥해본 감정들을 치료자에게
던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이른바 전이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치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환자를 환자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전 인간관계에 비추어 대하거나 환자에게 자신의 인간관계 중 특정 인물처럼 느끼고 대하는 현상을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진 정신치료에서도 이러한 전이와 역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보아도 사람이 사람에 대하는 것이 그 사람 있는 그대로 100%로 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당장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의 경우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집주인 김 씨와 세입자 조 씨의 일화에서 조 씨는 안타까운 과거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황급히 집에서 나가야 했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조 씨는 집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었고 그 집착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리어 집주인 김 씨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 씨가 안타까운 경험을 과거에 했다고 해서 김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집을 빼앗겨야 하는 공포와 악몽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 씨는 도리어 이전에 조 씨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과 달리 조 씨에게 보증금 한 푼도 받지 않고 월세도 제대로 받지 않아가며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 씨가 김 씨 같은 사람을 공격하고 내쫓는다면 도리어 조 씨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화를 입지 않으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다가 도리어 보따리 내놓으라는 황당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사정이 딱한 누군가를 돕기로 결심했다면 그 관계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문턱을 어느 정도 세워둬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살면서 정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도움을 가장한 사기를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도와주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기본을 요구하는 반면 사기를 치려는 사람의 경우 그딴 거 필요 없다는 식으로 군다는 것을요. 우리를 정말 도와주려는 사람은 우리에게 최소한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네가 살을 빼고 싶다면 가벼운 걷기부터 하라는 식으로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요구하죠. 아니면 내가 도와줄 테니 너는 최소한의 아주 최소한의 예의나 자격을 갖추어라는 식으로요. 반면에 사기꾼의 경우에는 간사한 얼굴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몸만 오라는 식으로 말하죠. 이처럼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잘못된 올가미에 걸려들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도우려는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문턱과 기준은 두고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일화로 예를 들자면 홍콩의 유명 배우 오맹달은 일찌감치 스타덤에 올랐지만 술과 여자 도박에 빠지면서 무려 30만 홍콩 달러의 도박 빚을 지게 되고 인생이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맹달은 이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 주윤발을 찾아갔습니다. 오맹달은 자신이 공경에 처한 시기에 주윤발이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상해탄의 허문강역을 통해 크게 스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맹달은 주윤발이 얼마든지 자신을 쉽게 도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윤발은 오맹달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라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오맹달은 부유한 스타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돕지 않은 주윤발을 원망하며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고 가까스로 영화에 출연하며 홍콩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하게 되며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에 주윤발이 오맹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자 오맹달은 이제 와서 친한 척을 한다며 주윤발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감독은 오맹달에게 사실 제작진에게 이 영화에 오맹달을 적극 추천했던 게 주윤발이었다고
원래 오맹달은 캐스팅 후보에도 없었는데 주윤발이 워낙 간절히 부탁하는 바람에 거절하지 못하고 오맹달에게 기회를 주게 된 것이었다며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오맹달은 주윤발에게 용서를 구하며 왜 진작 자신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주윤발은 만일 자신이 그때 오맹달에게 돈을 빌려줬더라면 오맹달은 그 돈을 도박판에 모두 다 갖다 바쳤을 것이고 그게 반복되었을 거라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이었다고 말한 일화가 있습니다. 주윤발 역시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돕는 방식에 있어서 자신의 문턱을 분명하게 세워둔 것이었죠. 주윤발은 돈을 달라는 오맹달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면 자신과 오맹달 모두 오맹달이 지금 처하고 있는 불행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될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윤발은 오맹달에게 바로 달려나가 돈을 쥐어주는 대신 오히려 그 순간 문턱을 조금 높여 오맹달 스스로에게 새로 시작할 기회를 돌려서 주었던 것입니다. 주윤발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던 시절의 오맹달은 불행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 불행은 오맹달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지만 도박빚에 빠져있던 시기에 오맹달이 제정신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오맹달은 도박빚으로 인해 삼합회의 위협에도 시달리고 있었고 사람에 대한 실망과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감정의 뿌리들이 친구 주윤발에게도 뻗어나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주윤발은 당장의 연민 때문에 친구도 망치고 자신도 친구를 원망하는 인생을 사는 걸 피해간 것이죠. 만일 이때 주윤발이 오맹달이 원하는 대로 돈을 빌려주었더라면 오맹달은 계속해서 주윤발에게 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공격을 하는 만큼 그 그림자를 자신을 돕는 친구 주윤발에게서 발견하려 하고 조금이라도 발견했다 싶으면 친구를 공격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러한 악순환을 뿌리부터 잘라낼 기회를 주윤발이 오맹달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호의를 요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 100% 그대로를 뜻대로 따라주지 말고 오히려 당신이 서 있는 지금의 문턱을 약간 높일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당신이 서 있는 문턱을 너무 높이면 미움을 사게 될 수 있지만 약간 높이는 것은 당신과 도움을 받는 사람 둘 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 사람의 처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과거의 사람들을 겹쳐보는 것을 당신이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힘든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과거의 뿌리가 매우 길고 넓고 많을 수가 없으며 그것 중에 하나로 걸려들지 않으려면 당신이 상대방에게 상대의 과거의 사람 혹은 지금 상대를 괴롭게 하고 있는 누군가와 당신이 엄연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신이란 사람의 문턱을 약간은 높이고 명확히 세워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치료에 있어서도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분명한 문턱이 세워진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도 일종의 예의와 기본, 태도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야 서로서로가 안전하게 공생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 김씨가 세입자 조씨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연민의 마음을 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인간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조씨 역시 안타까운 과거를 가졌던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게도 집주인 김씨가 무조건 조씨가 원하는 대로 보증금은 무조건 받지도 않고 월세도 드물게 내다시피 하는 계약 관계를 택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지킬 것은 지키고 확인할 건 확인한 후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 서로 안전할 수 있었던 거래이자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기준, 예의, 얼마를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 정도는 보이는 것이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서도 보여줄 수 있는 예의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었더라면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또 서로를 존중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주윤발과 오맹달의 우정처럼요. 우리는 살다가 분명 좋은 일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상대방이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이기적이어서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가 많기 때문에 도와주는 당신을 보고 그 해소되지 못한 감정의 뿌리가 뻗쳐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그 사람이 현실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과거의 사람과 겹쳐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당신은 약간의 문턱을 세워 그 사람의 최소한 태도나 기본을 지킬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의가 나쁜 것도 아니고 상처받은 경험이 나쁜 것도 아니지만 때때로 누군가의 나쁜 감정의 뿌리에 목이 졸리는 경험은 우리에게도 당신에게도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당신을 지키고 바로 세우길 바라며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